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에 연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년 1월 중순쯤 뉴저지주 리커 라이선스법의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소상인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세청이 내년부터 면세한도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객들에게 가산세를 4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흑인과 백인 대졸자의 실업률 격차가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에 연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베릴 하웰 판사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쉐리프 국장이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위헌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역할은 행정부가 담당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피해에 근거해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가 행정명령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웰 판사는 또 로컬 쉐리프는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며 그가 주장하는 피해도 관념적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 시행으로 자신의 카운티에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은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페이오 쉐리프 국장은 즉각 항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저지주의 리커 라이선스 가격, 비싼 곳은 무려 2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이 리커 라이선스 가격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내년 1월 중순쯤 리커 라이선스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 버지첼리 주 하원 의원이 내년 1월 중순쯤 리커 라이선스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리커 라이선스법은 1947년 제정된 것으로 인구 3,000명당 한 개의 라이선스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 따라 매매 가격이 50만에서 200만 달러까지 오르는 등 격차가 커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라이선스는 일정 크기를 넘지 않는 식당에만 발급하며 매장 내 술을 팔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되는 등 규제를 둔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주 레스토랑 협회 측은 어떤 형태든 라이선스가 크게 늘면 많은 투자를 한 기존 소지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소상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개인소득세와 상속세, 또 유류세 등 높은 세금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기업가 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기업 환경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는 112.529점으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재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107.393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실업보험세 등의 6개 세금 관련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상속세와 주정부의 부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높은 세율은 경제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라며 뉴저지주는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주는 휘발유가 갤런당 50.3센트로 유류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도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웠고 개인소득세와 판매세, 실업보험세 등의 항목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상인들이 가장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곳으로는 35.378점으로 사우스 다코타가 뽑혔고 네바다 36.628, 텍사스 38.56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6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관세청은 해외 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때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습적으로 자진 신고하지 않는 입국자와 여행객들에게는 납부세액의 최대 60%를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입국자에게는 제재 강도를 2배 이상 높이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지난 9월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률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별로는 그 격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같은 학력이라도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2세에서 27세 흑인 대졸자의 실업률이 12.4%로 백인의 4.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같은 조건의 흑인 대졸자 실업률이 4.6%로 백인 3.2%와 큰 차이가 없던 것과 비교할 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흑인은 백인에 비해 절대적인 대졸자 수 역시 적은 상태이며 흑인 대졸자 가운데 56%가 실업 상태이거나 대학하기가 필요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이렇게 흑백 대졸자 실업률 격차가 큰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 노동부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백인의 실업률은 9.7%로 학위는 따지 못했지만 대학 경험이 있는 흑인 10.5%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그동안 차터스쿨 지원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뉴욕주의회에서 차터스쿨 지원 법안이 통과하면서 마지못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앞으로 12개의 차터스쿨에 무상으로 학교 부지가 지원됩니다. 차터스쿨은 정부 예산으로 설립하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사립학교처럼 자체로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고 학비도 지원받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때 활성화한 차터스쿨이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지원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회는 지난 3월 차터스쿨에 대한 지원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3일 시내 차터스쿨에 무상으로 학교 공간을 지원하겠다는 뉴욕시 교육청의 계획을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대표적인 차터스쿨 연합체인 석세스 아카데미가 2016에서 17학년도 차터스쿨 24개 학교에 대한 학교 공간 지원의 요청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12개 학교에 한해서 공간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터스쿨에 무상으로 제공될 학교 부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아원이 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30일간 운영 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브루클린 사이프레스 힐스에 있는 프리케이 I Love Me Early Childhood에 30일간 운영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해당 유아원이 일부 아이들을 허가받은 교실이 아닌 인근 교회 지하실이나 교사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고 있다는 한 학부모의 제보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이 유아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한 학부모는 더러운 상태의 지하실에 어린이들을 장시간 방치하고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정부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불법 혐의가 인정되면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유아원은 지난 여름 시정부와 3년간 61만 달러의 서비스 제공업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무상 종일 유아교육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어린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인구 규모로 3위를 차지했던 뉴욕주가 플로리다에게 밀려 4위로 떨어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인구 모두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이 24일 발표한 주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7월 1일 기준 뉴욕주 인구는 1974만 6,227명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994년 텍사스주에 2위를 내준 이후 줄곧 3위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1989만 3,297명을 기록한 플로리다주에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뉴욕주 인구는 지난 2010년 4월 센서스에 1,937만 8,112명에서 불과 1.9% 늘어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 3.3%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뉴저지주는 893만 8,175명으로 11위를 유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인구가 이처럼 정체 상태를 보인 것은 타주나 해외로 유출되는 인구에 비해 타주에서 신규 유입되는 인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뉴욕주에서는 신생아 출생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가 37만 5,685명이었지만 유출입 인구는 1,622명의 순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